네, 안녕하세요. 김아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그 제품 언박싱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박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알트론, 뭐 정확히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알크트론이지 알트론이지, 보통 뭐 외국 영상 보니까 알트론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은데, 알트론이란 회사에서 나온 MP200이라는 마이크 프리앰프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고, 뭐 제품 그 장비들 굉장히 관심이 많긴 한데,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고 처음 보는 제품 모델인데, 이렇게 데모를 해볼 수 있게 돼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알트론이라는 이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마데 인 차이나, 그죠? 우리나라는 특히 좀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무조건 뭔가 안 좋으면 다 중국산이다, 뭐 메드 인 차이나 이거 확인하면은 이 중국산에 대한 그 뭐랄까 싸구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메드 인 차이나 써 있으면은 뭐 그냥 이런 좀 우리나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제품이 그야말로 중국 회사 메드 인 차이나의 제품이고, 근데 저도 아직은 안 써봤어요. 지금 그야말로 이제 포장도 안 뜯어본 제품이라서 어떨지 저도 이제 쓰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게 마이크 프리앰프예요. 마이크 프리앰프. 이 프리앰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앰프라는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앰플리파이어인데 그 앞에 앰프를 따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앰프라고 부르죠. 앰플리파이어는 그냥 증폭을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리를 키워주는 거. 근데 프리, PRE가 붙었으니까, 프리는 보통 사전, 모모의 전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앰프라는 거는 뭔가를 하기 전에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계. 근데 이게 마이크 프리 앰프니까 마이크의 소리를 뭔가 하기 전에 증폭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 그냥 하면 소리가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마이크 프리앰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빌트인, 내장돼 있다고 하죠.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 프리앰프가 없으면 여러분 녹음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다 있는데, 그러면은 왜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 있는데 얘를 또 별도로 이렇게 쓰느냐? 왜 쓰겠어요? 좋으니까 쓰겠죠. 안 좋으면 안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외장 마이크 프리앰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뭐 이제 좀 어떤 녹음 음질, 마이크 음질을 더 좋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이크를 이제 앞으로 얘한테 연결하고 얘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좋으냐에 따라서, 또 얘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녹음되는 음질, 뭐 퀄리티가 당연히 많이 좌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얘가 그런 앱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저도 안 봤으니까. 어떻게 뜯어야 되지? 자,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굉장히 번지르해 보입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영어랑 중국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음악 장비들 사면은 중국어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중국어 적혀져 있네요. 뭐 좋습니다. 어쨌든 영어 적혀져 있으면 뭐 사용법은 여기서 충분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좀 서서 빼봐야 되겠다. 여기 이거는 오, 이거 엄청 먹었구나. 이거는 그 아댑터인가 봐요. 전원 엄청 크네. 박스는 아래로 보내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무겁나 했는데 이게 엄청 무겁구나. 우와, 이거 거의 한 3kg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거 처음 본다. 규류 어댑터네요. 엄청 크고 엄청 무겁습니다. 전원이 필요한가 한 거고, 얘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꽤 생각보다 무거워요. 별로 안 무겁게 생겼는데 무겁고. 비닐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굉장히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싸구려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전혀 싸구려 같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굉장히 뭐 견고하고 겉에도 뭐 이런 마감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개인 미터, BU, VU 미터도 있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이크 프리앰프를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뭔지, 그죠? 이 오디 인터페이스 사용할 때는 본 적 없었던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일단 맨 먼저 여기 보면은 이 화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플러스48V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온오프도 있고 팬텀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 아마 그 컨덴서 마이크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팬텀 파워로 넣어주는 겁니다. 48V 팬텀 파워로 넣어줘야만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DI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뭐라 하지? 스위치네요. DI는 보통 그 악기들 녹음할 때 여기 뒤에다 꽂아주는 거고 우리 마이크 보통 보컬 마이크 할 거니까 아래로 이렇게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임피던스입니다. 저항값이 저항값 300옴, 1200옴 있는데 얘는 뭐냐 마이크 게인인가 보네. 마이크 게인 노브고 이거 딸깍이에요. 딸깍이 제가 딸깍이 되게 좋아하는데 딸깍입니다. 딸깍딸깍 되죠 노브가. 다음 옆에는 아웃풋이에요. 이제 이 게인 노브랑 아웃풋 노브랑 따로 있는 게 좀 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마이크 프리앰프 샀을 때 이 두 개 따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겁니다. 마이크 게인을 고정시켜 놓고 얘로 최종 출력되는 양, 그러니까 그 얘가 이제 AD 컨버터로 보내주는 양을 아웃풋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인을 많이 키웠어. 많이 키우고 아웃풋을 줄여. 아웃풋을 줄이면은 이렇게 디스토션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얘네 둘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 둘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녹음된 소리, 받아지는 소리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게인과 적당한 아웃풋을 잘 세팅해야 되는데 그건 뭐 사용해보면서 좀 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딱 일정 수치로만 이걸 해둘 수가 없죠. 뭐 사용하는 마이크에 따라서도 다르고 가창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서도 게인이나 아웃풋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보면서 정하시면 돼요. 딱 뭐 몇으로 맞춰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륨. 아 얘는 이 볼륨이 있네. 그 여기다 헤드폰 구멍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다가 그 헤드폰을 꽂아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나 봐요. 이건 제가 아직 안 사용해봐서 모르겠는데 좋네요. 아무튼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럼 인터페이스에는 안 꽂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사용해보면서 또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있는 스위치는 화면 안 보이죠? 아씨 이건 페이지 스위치예요. 그래서 페이지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위상이에요. 위상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나?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페이지 이렇게 리볼스라고 해야 되나? REV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뒤집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도 녹음 해보셨으면 아시겠죠? 가시처럼 이렇게 쭈쭈쭈 그려지잖아요. 이게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거 올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만 NOR이 아마 노말이겠죠? 이렇게 가만 냅두면은 그냥 원래 녹음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위상 반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뒤집어 버리는 거.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느냐? 그럴 때가 생겨요. 그 녹음하다 보면은 위상 반전을 해볼 때가 생깁니다. 근데 보통은 뭐 우리 그냥 홈레코딩 분들 유저분들이 뭐 위상을 이렇게 체크할 일이 그렇게 보통 생기지 않아요? 뒷부분은 볼까요? 아휴 이거 무거워가지고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무겁네. 자 맨 끝에는 그 아댑터를 꽂는 구멍이고
뒤에는 밸런스드 아웃풋입니다. 밸런스드. 여기 TRS도 있고 TS 단자도 있네요. 그래서 아웃풋이니까 출력이에요. 출력. 그러니까 얘랑 이 여기다가 선을 해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기다 마이크 꽂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마이크 들어가지도 않네. 그죠? 모양이 달라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인인. 얘는 그 오우랑 TRS랑 다 같이 꽂을 수 있는 단자네요. 그 옆에가 마이크인입니다. 그래서 라인인은 보통 뭐 라인인은 예를 들면은 악기를 꽂을 수도 있고 그 외장 그러니까 기타 악기 이런 악기도 그렇고 다른 외장 악기를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라인을 해서 녹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여기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크인 말 그대로 이제 마이크 꽂는 거죠. 여기 마이크 여기다 꽂아야 되고. 맨 마지막에 DI 단자가 있네요. 역시나 뭐 악기들을 여기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레코딩 그냥 보컬 가창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다가 마이크를 꽂고 여기다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주시면은 뭐 연결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무거워서 힘들다. 오늘 알트론의 MP200 이라는 모델에 대한 언박싱 간단한 리뷰를 해봤어요. 사용은 저도 이제 좀 이따 해가지고 다시 그 마이크들도 해보고 소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니브의 1073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는데 뭐 걔네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뭐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가격이 한 5-60만원대 정도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아주 비싸지도 아주 싸지도 않은 그런 제품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그 1073과 같은 어떤 질감을 준다 치면은 그 1073은 복각한 그 마이크 프리앰프들이 꽤 많죠.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고 오리지널 니브 1073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복각한 제품들도 보통 한 100만원이 넘고 막 200만원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초보자들, 입문자들, 뭐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는 그 금액대인데 만약에 얘가 이 5-60만원대인 이 MP200이라는 애가 1073과 같은 정말 그 정도 소리를 내준다면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산이라는 걸 만약에 제외한다면. 그래서 오늘 일단 언박싱은 여기까지 해보고 곧 또 소리로도 한번 차이를 느껴보도록 제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정체된 이 문화가 거센 바람을 거두며 앞으로 나가 빛을 바라는 걸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한 어린아이들이 어서 자라는 걸 그뿐이다. 난 가리라 내 부푼 이상의 끝으로 가리라 가슴속 희미한 불꽃을 쫓으리라 내가 뱉은 시한 편의 어둠이 거칠이라 거친 한마디 파도를 일으킨다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세상 위에 핀다 더 높이 오르리라 잊혀진 오늘이란 자신도 모를 이날인지 나이 세상의 한가운데 이른 날에 칭송받으리 초라한 이름 아래 지센 밤은이 들꽃 잎새에 있을 가두니 붉어진 내 인생에 난 입술 맞추리.